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예, 오늘 김선생 카페 주인장 김사장입니다. 예, 매년 선생님이 현장에서 예, 김선생 카페를 해서 고민 뭐 이런 걸 소통하고 했는데요. 예, 올해는 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 김선생 카페를 대신합니다. 실제로 카페라서 실제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 쿠키도 드리고 예, 음료수도 드리고 하고 싶은데 예,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커피 쿠폰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예, 잘 소통해 주시는 분한테는 커피 쿠폰을 마구마구 쏠게요. 자, 그러면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 선생님도 긴장되니까 예, 긴장감 풀겸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 볼게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카페를 그래도 조금은 갔을 거잖아요. 예, 그때 가장 즐겨 찾던 메뉴는 무엇일까? 예,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는 커피 쿠폰을 뻥 하고 쏘겠습니다. 자, 예,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선생님도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아, 저 사진이 아마 보일 것 같은데, 예, 사진이 보일 것 같은데, 저 사진은 선생님이 재수할 때인 것 같아요. 예, 공부 안 하고 친구하고 놀러 갔. 자, 예,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아니, 5년쯤 전인 것 같네요. 예, 자, 예, 뭐, 아, 많이 올라오네요. 아, 정신없어, 정신없어. 댓글 다못 읽을 것 같아. 아, 쌍화차,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아메리카노, 예, 그런 게 답이겠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아닙니다. 아,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예. 지금 오늘부터 이제 장마철이잖아. 예. 그 음식의 그 메뉴에는 예.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예. 주로 우산이 있어요. 장마철에. 예. 자, 나왔나? 쌍화차 아니라니까. 유물차.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유자차. 야야야야. 답이 안 보여요, 정말. 요즘엔 이런 거 커피숍에 안 파나 보다. 예. 그러면 첫 글자.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예, 다섯 명. 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이제 나오는군요. 아, 이게 시차가 좀 걸리는구나. 우산. 그렇죠? 예. 정답은 예, 파르페입니다. 파르페. 파르페 맛있죠. 커피숍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있는 커피숍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예, 파르페 정답 맞춘 학생들은 예, 선생님이 예, 커피 쿠폰 5장을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 고민을 얘기해 볼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일요일 날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쭉 읽어봤어요. 예, 한 400여 개 올라와 있던데. 그 중에 선생님이 뭘 고를지 하나같이 다 절절하고, 선생님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맞지?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정말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뭐 공통적으로 나온 몇몇 고민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뭐 사연 남겨준 친구들 많아요. 그죠? 재우, 경란이, 은지, 령경이, 유진이, 준서, 민경이, 준영이, 혜민이, 준호, 재호 뭐이 말고도 참 많이 나왔는데 일단 사연 남겨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고민 사연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민창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부터 아버지가 많이 엄하시고 강압적이셨는데 고3이 되고 아버지가 저희 성적을 보시고 답답하셨는지 조금만 제가 공부에 도움이 안 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공부 면에서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질시, 모독 그리고 폭력은 아니지만 큰 소리로 화내시는 등의 행동 면에서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예. 뒤에도 나오죠? 예. 제가 앞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이 면도 걱정하고 저런. 예.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을 올리면 다 해결되는 일이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가족 관계에 대한 조언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예. 공땡땡 학생뿐 아니라 예, 많은 학생들이 예,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절대 아닌데, 표현이 어색해서 그래요. 서툴러서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답답해서 화내시고, 예, 가끔씩 심한 말도 하시는 겁니다. 예, 쌤도 두 아들의 아버지이긴 한데요. 예, 가끔씩은 쌤도 예, 아들한테 심한 말을 아주 가끔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후회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예, 절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편하게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찌 보면 편하게 넘어갈 문제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예,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예, 어머니도 어머니가 처음이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예,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에게 그런데 쌤 집에도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실제로 선생님이 선정할까 말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예. 예, 이 학생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예,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한테 꼭이 사연, 뭐 사연을 올려주셨으니까, 예, 이거 읽어보고, 선생님이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 사연 골랐어요. 한번 보시죠. 보고 싶은 아버지, 옆에 있을 땐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에 한 달간 투병 끝에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쩌면 그한 달이 아버지가 저에게 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힘들지만 첫 효도를 하게 기회를 준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재수생입니다. 아버지는 남들에게 자식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3 때 열심히 해서 실컷 자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이 부족했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는 걸 의사에게 들은 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전 아버지에게 대학 입학증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음 추스리고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아버지 생각에 펜이 잘안 잡히기도 합니다. 막막한 수험 생활 두렵기도 합니다. 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 사연 보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안타까웠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모모 학생의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뿌듯하실까? 얼마나 자식이 자랑스러우실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겪는 일인데, 근데 학생은 그걸 조금 일찍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항상 아버지는 마음속에 계실 거 아니, 마음속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학생을 위해서 옆에 계실 겁니다. 예, 응원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예,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 보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꼭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긴 하겠지만 감정에 흔들지 마시고 꼭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입학증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연. 시간이 조금 빨리 가긴 하네요. 생각보다.
자, 세 번째 사연 봅시다. 세 번째 사연은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공부에만 전념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재수를 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힘든 것을 각오하고 시작했던 것이지만 마인드 컨트롤, 자기관리, 효과적인 공부 등 여러 측면에는 해서 재수는 정말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요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힘들어요. 그러던 중 김선생 카페가 열린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민을 남깁니다. 동욱쌤의 재수 생활이 궁금합니다. 훌륭한 국어 강사 김동욱이 아닌 재수를 성공한 인생 선배 김동욱으로서 재수 시절 무엇이 가장 선생님을 힘들게 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선생님의 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열심히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재수생들아 이것만큼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랬는데 이 학생은 선생님이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학생 전화번호가 전화 받을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동욱인데? 아, 안녕하세요. 원준이지? 네. 재생이야? 네. 힘들지? 아, 힘든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고향이 하고 어디야? 있어요. 저는 고향은 대구에. 대구. 그렇구나. 왜 서울 올라왔어? 대구에서 열심히 하지? 대구에서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고 편해질까 봐 약간 그래서 일부러 서울 올라와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먹고 자? 아, 저는 여기 고시원에서 먹고 고시원에서 자고 있어요. 안 힘들어? 이제 지금은 적응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좀 외롭고 적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고시원은 반찬은 없지? 밥만 있지? 네. 그럼 반찬은 어떻게? 제가 할수 있으면 좋은데 요리를 잘 못해서 어머니가 보내주셔? 어머니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침은 제가 간단하게 때우고 점심 그래. 저녁은 이제 제가 독재학원에서 준 간식 먹고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그지? 있어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어? 일단은 막막한 게 가장 힘든 것 막막한 게, 같아요. 올해도 작년처럼 또또잘 못하면 실패하지 어쩌지? 않을까 그런 항상 불안함이 있고 그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더 사실 외롭지? 네 제가 독재아버님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네네 공부에만 전념하려고 이렇게 선택한 거긴 한데 막상 옆에 아무도 없는 게 그치. 가끔은 이제 좀 우울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물어보자. 원준이는 뭐가 제일 좋아? 뭐가 취미야?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 무슨 운동? 축구랑 배드민턴 그래? 하고 그런 거 혹시 좋아합니다. 같이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할 친구 있어?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없어? 어쩌나. 일단, 뭐, 운동을 못해도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공부만 해?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일요일 이제 밤쯤에는 조금 일찍 학원에서 와서 쉬고 그래요. 쉬고? 쉴때뭐 해? 쉴때 잠자요. 잠자. 잠도 네. 부족하지. 네. 잠은 충분히 자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잖아.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쪼개면 자는 시간을 6시간, 7시간 잔다고 하면 6시간씩 쪼개도 한 6등분이 되는 거잖아.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중에 6분의 1은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말고 6분의 1은 평소에 원준이가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서 뭐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6분의 1은 게임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거야. 그런 생활에 활력소들이 있어야 제 생활 버텨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공부에 방해될 것 같고 시간이 아깝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생활의 활력소가 돼서 나머지 시간 더 공부 열심히 할수 있어요. 선생님 재수할 때는 그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 고3 때 담임선생님 사수생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재수생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아 힘들 거다. 힘들 텐데 이거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신 거야. 꼭 얼마씩은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생각 이런 말씀 하셨거든. 난 그래서 뭐 나만의 시간에 애들하고 술 먹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너만의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재수하는 거면 네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재수의 장점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봤어? 한 가지 생각했던 한게 가지, 있는데, 약간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다 할 진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못 정했는데, 진로를 명확하게 못 정했는데, 오히려 이한해 동안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그래서 그 생각했었어요. 진로를 생각 중이야, 지금? 그렇구나. 그거 참 좋네. 그래, 자꾸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 봐. 김 선생은 말이야, 재수의 장점을 지나 보니까 느끼겠던데, 살면 꼭한 가지만 하면서 1년을 보낼 수 있는 시기는 없어. 맞아요. 그지? 근데 재수는 진짜 딱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건다 용서되는 시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시기는 인생에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복과도 같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지? 이런 시기 보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울증 같은 거 없어. 조울증이요? 조금. 왜냐하면 나는 재수할 때, 조울증 막 생겨가지고 초기에. 막 학교에 학원에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막 썰렁한 얘기를 하시잖아. 재수학원 선생님이. 그러면 다 조용한데 나 혼자만 막 폭소 터뜨리고, 비 오면 막 눈물 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 좀 털어버리고, 제일 좋은 건 규칙적인 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그렇게 딱 틀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토요일, 일요일 하루쯤은 그렇게 한 6시간쯤은 너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보면 훨씬 더 재수생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 통화한 김에? 저그 선생님께서는 재수하실 때 약간 명심하고 있었던 어떤 어구라던가 약간 명언 같은 게 어구, 있으신가요? 명언, 날카로운 질문이네. 선생님 되게 불안했어.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아내인,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아내인, 선생님 그때 여자친구가 서울에 대학을 다녔고, 선생님 지방에서 재수했으니까, 이 떨어지면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랬던 것 같아. 감정보다는 오랜 이성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감정은 최대한 좀 억제하고 철저하게 좀 이성적으로 살아보자. 그랬더니 부작용이 되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것 같았는데 금방 또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힘내라 원준아. 맞지? 원준이. 네. 올해 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독재 힘든 거 사실인데, 그래도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끊을게. 네, 힘내라. 감사합니다. 네. 원준이 정말 힘냈으면 좋겠어요. 원준이 같은 학생 여기 많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